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변하치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핑클이 14년 만에 완전체가 되어서 예능에 출연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2일 데뷔 21주년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옥주현 씨의 팬클럽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지금 핑클 생일이야라는 글과 함께 영상 속에는 이유리, 성유리, 이진 씨, 옥주현 씨가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에 네 사람은요, 핑클의 2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댓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전히 예쁘다. 핑클 합쳐서 방송하는 거 축하. 여신들의 등장 환영. 전성기 핑클은 지금의 트와이스. 추억 동네. 핑클 다시 볼 수 있다니 영광이에요. 라는 대다수의 댓글과 함께 일부 댓글은요. MBV땡땡님께서는요. 14년 동안 활동 안 하고 21주년 축하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댓글도 있고요. TJ땡땡님께서는요. 4명 사이가 안 좋지 않냐라는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댓글은요. 핑클이라는 이름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라고 아이디 블랙핑크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이효리 씨와 핑클이 합쳐서 예능한다고요? 그럼 나 어떡해? 라고 아이디 이상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합쳐 돌아온 핑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영원히 함께 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배우 한지성 씨의 발인까지 이어졌지만 사고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한지성 씨는 2차선에 차를 세우고 도로 위에 나와 있다가 잇따라오던 택시와 SUV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왜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웠냐? 이해가 안 된다.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음주운전해도 2차선엔 안 세운다.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택시도 전방주시를 안 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남편이 변호사라는데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나갔다고 그 이후로 사고가 났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이 나가는 동시에 차 뒤에 있었고 남편은 사고가 난 뒤에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여기에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남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도 무척 힘들 텐데요. 모든 진실이 좀 밝혀지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BTS 지민의 독보적인 춤선으로 전 세계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설적인 R&B 그룹이죠. 보이즈 투 맨부터 빌보드가 주목하는 신의 카리드까지 모두 지민의 단독 무대에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유명 아이돌 사사키 리카고는요. 지민의 춤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대중 음악 평론가는요. 지민의 춤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민이 춤추는 걸 봐라. 인간이 아니다. 그걸 보면 눈물이 흐른다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매체는요. 그의 춤은 숨도 못 쉴 만큼 매혹적이고 강력하고 매력적이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의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의 춤은 신이다. 누구도 지민을 이길 수 없다. 지민이니까 지민의 춤은 넘버원. 춤시는 지민.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지민을 보고 있는 게 행복하다. 지민은 잘생겼다 라는 대다수의 댓글이 있었고요. 극소수의 댓글로는요. 지민의 춤은 내가 영감을 주었다 라고 아이디 지민 아빠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지민 춤은 인간이 아니다 로봇이야 라고 아이디 알파고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지민아 내 자리 네가 해먹어라 라고 아이디 마이클 잭슨님께서도 달아주셨습니다. 아, 저도 뭐 한마디 하자면 지민 춤은 다들 봤지 않습니까? 지민의 춤을 봤다면 이제 국가가 문화재로 해줘야 됩니다. 지민은 이제 문화재입니다. 다시 한번 지민 멋집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댓글 뉴스를 들었던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